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카메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소니 카메라는 아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카메라죠. 바로 여기는 이 제품입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나온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 6K 카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제품 설명드리기 전에 그 블랙매직 카메라 라인업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매직 카메라 라인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카메라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또 같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매직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크게 네 종류의 카메라 라인업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은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라고 해서 4K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 마운트를 달 수 있는 건데 4K 버전이고요. 요게 좀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BMPCC 6K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델은 삭제가 된 것 같아요. 6K는 사라졌고 BMPCC 6K 프로라고 해서 EF 마운트를 장착했던 슈퍼 35mm, 네, 그 버전인데, 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게 BMPCC 6K G2라는 게 있어요. G2. 요거는 6K 프로에서 ND 필터 빼고 조금 사양이 조금 바뀌었는데, 마운트 같은 건 EF고, 그 다음에 슈퍼 35mm고는 동일한데,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된 G2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 제품 BMCC 6K 풀프레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마운트 바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니까 크게 이 네 가지 제품군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품 보여드리면서 먼저 어떤 점들이 조금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원래는 BMPCC였거든요. 그래서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였어요. 포켓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그 포켓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솔직히 포켓에 들어갈 그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이 포켓의 개념이라는 게 어떤 사이즈보다는 시네마 바디인데 올인원으로 뭐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영상 전문 장비다, 그런 의미에서 포켓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더욱더 좀 시네마 전문적인 장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켓을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기존에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나 아니면은 슈퍼 35mm 센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바디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입니다. 풀프레임. 네, 이렇게 센서가 상당히 크죠.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당히 큰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센서 지금 크기는 6048x4032의 풀프레임 사이즈인데 6K 사이즈입니다. 3: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오픈게이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 박스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오픈게이트라고 적혀 있죠. 오픈게이트 3:2, 센서의 전체 면적을 다 쓴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이 3:2 비율이 조금 실제로 보면 좀 특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뭐 4K 카메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16:9 뭐 이래서 좀 가로로 조금 긴데, 얘는 사진 비율처럼 3:2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위아래가 더 넓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 게이트 화면비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아래가 더 넓다 보니까 아날모피 렌즈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렇게 위아래를 화면을 압축해서 이렇게 아날모피는 가로로 넓히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압축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그런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풀프레임 센서의 6K 3:2 비율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세 번째 큰 변화죠. 마운트가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이거나 아니면 캐논 EF 마운트였는데 이번에는 L마운트로 바뀌었습니다. L마운트.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렌즈도 제가 기존에 시그마 FP에 사용하던 시그마 렌즈가 지금 장착되어 있거든요. 45mm. 렌즈가 상당히 컴팩트하죠. 네, 이런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데, L마운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L마운트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파나소닉 마운트, 그 다음에 라이카 중에서도 M바디 말고 그냥 L마운트 바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카용 렌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장착한 시그마 렌즈, 이런 다양한 렌즈들을 장착할 수 있는 게 이제 L마운트입니다. 그러면 요 L마운트에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요 L 마운트가 플레이지 백이 좀 짧다고 해요. 플레이지 백이 뭐냐면 여기 그 마운트 되는 이 입구부터 센서까지 거리입니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다양한 어댑터를 쓸 수 있다는 거라고 해요. 다양한 어댑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다양한 렌즈를 장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 마운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렌즈 군들 말고도 여기 어댑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렌즈들을 마운트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차이도 좀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내장 핸디가 빠졌습니다. 내장 핸디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가변 핸디 별도로 이렇게 제가 부착을 했잖아요. 이렇게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내장 핸디가 있으면 좀 장점은 편하죠. 이렇게 외장 핸디가 필요가 없으니까. 내장 핸디가 있을 경우에 바디가 더 컸습니다.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워서 조금 더 헤비했는데 내장 핸디가 빠지면서 조금 슬림해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장 핸디를 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차이는 외장 메모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SD 메모리 카드랑 그 다음에 CFast 2.0 카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슬롯에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C-Express B 타입 하나만 네, 장착이 되거든요. 이제 저같이 그냥 SD 메모리 카드 많이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SD 메모리가 안 들어간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차피 이 블랙매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이 외장 SSD 네, 장착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메모리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외장 SSD 하나 구입하시면 그게 더 비로 녹화하시는데 훨씬 편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에도 조금 변화가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존에 있던 바디들하고 거의 비슷한 점들, 크게 바뀌지 않은 점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듀얼 ISO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앞에 있던 뭐 6K 프로나 이런 제품하고 동일하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 ISO가 400하고 3200 이렇게 두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 13스타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다이나믹 렌즈를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번 바디에도 AF-C는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 초점은 있거든요. 뒤에 싱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리시면 좀 빠르게 포커스를 잡긴 잡는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잡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약간 시네마 특성에 더 확실하게 맞추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하고 그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떨방도 좀 없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 카메라 같은 핸드헬드나 이런 걸 많이 찍진 않고 기본적으로 삼각대나 아니면 픽스 고정 이런 샷을 좀 많이 찍기 때문에 일단은 손떨방 기능은 빠져 있고요. 만약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야 된다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손쉽게 손떨방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좀 안정적인 영상을 또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보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기존 제품들하고 좀 뭐 비슷한 거는 재질입니다. 재질. 이렇게 자칫 보면은 플라스틱 같아서 좀 내구성이 없어 보이지만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경량 탄소입니다. 탄소. 카본이죠. 카본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게 좀 강하고요. 실제로 만져보면 만듦새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써볼 때는 이 그립 부분이 고무 부분이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동일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제품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 고무 부분도 조금 마감은 조금 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탄소 섬유를 지금 써서 만든 카본으로 만든 그런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 동일한 부분은 바로 BMPCC의 자랑이죠. 5인치의 대형 틸트 터치 액정입니다. 이 액정 정말 좋습니다. 이 액정 보시면 다른 그런 미러리스 액정 진짜 버리고 특히 소니는 버리고 싶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액정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틸트 타입으로 되기 때문에 로우 앵글 촬영 그 다음에 하이 앵글 찍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밝기도 밝고 아주 큰 LCD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외장 모니터 달지 않으시더라도 다 확인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배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에 쓰던 소니 MP-F570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안에 자체적으로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배터리가 요 배터리를 끼우면 한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MP-570 타입 그냥 벌크 배터리는 써봤더니 오래 안 가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 알리나 이런 데서 벌크로 사다 보니까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넣어주는 이 배터리는 그래도 조금 오래 갔다는 거. 그래서 이 배터리는 벌크가 됐든 아니면 소니 정품 배터리가 됐든 몇 개 구입하셔서 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K 제품하고 동일한 부분은 버튼들의 위치인데요. 버튼들의 위치도 거진 다 동일합니다. 이 옆에 있는 포트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6K 프로를 쓰셨던 분들은 쓰신데 큰 어려움 없이 네,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한 두세 대씩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똑같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응하는 데는 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 아닐까, 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6K Pro 제품하고 좀 동일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6K Pro 썼을 때는 애플 프로레즈도 촬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애플 프로레즈는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6K 로우만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블랙매직 로우 설정이 있고, 원래는 여기 옆에 프로레즈 예, 녹화 탭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무조건 블랙매직 로우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즈로도 조금 촬영될 수 있게 해줬으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BMPCC 리뷰를 보시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슬로우 모션 먹일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거는 조금 상황마다 설정마다 좀 다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6K 오픈 게이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대로 6K 전체를 다 쓰는 겁니다. 요 보시면 6048에 403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전체 센서를 쓰면 오프 스피드 녹화를 활성화했을 때 36프레임까지 밖에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36프레임이니까 슬로우 모션 많이 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체 센서를 쓸 때는 슬로우 모션 많이 걸 수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6K DCI, 그래서 위아래가 좀 크롭되는 그런 해상도로 쓰면, 이건 6048에 3200거든요. 요걸 쓰면은 48 정도로 아마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8프레임까지 되죠. 그러면 이제 슬로우 모션 조금 더 걸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크롭이 되면 조금 더 슬로우 모션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K DCI 좀 많이 내려가 보면 요건 4096, 2160 좀 크랍이 많이 되죠. 이 모드로 해상도를 설정하면 예, 60프레임까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슬로우 모션을 좀 더 많이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신 크랍이 좀 된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시면 여기 해상도에 센서 윈도우 모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픈 게이트 하면은 해상도가 하나도 잘리지 않는 그런 해상도이기 때문에 요 옆에 아무것도 안 뜨죠. 하지만 이렇게 크랍이 되는 것들은 센서 윈도우 모드라고 이렇게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매직 6K 풀프레임 바디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써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또 써보고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써본 결과 총평을 좀 드리자면, 역시나 촬영본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제가 쓰고 있는 FX3가 시네마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촬영본하고 이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전혀 질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로 의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게이트라고 3대2 비율을 쓰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묘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옛날 그 필름 시절에 필름으로 촬영했던 그런 느낌으로 조금 촬영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큰 뭐 악세사리 부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세팅 정도만으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네마틱한 퀄리티의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서, 전문가부터 그리고 저처럼 FX3가 뭔가 조금 아쉽다고 느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